환영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환영부는요, 환영부가 지금 강남에서 압구정동이 강남구의 압구정동의 동네 이름으로 나왔대요. 지금은 인곡정입니다. 인곡정은 도둑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인곡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곡정은 사실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었는데 나쁜 도둑들을 없애주는 도둑. 나쁜 도둑 도둑. 하, 진짜 나쁜 도둑 도둑. 나쁜 도둑을 없애는 도둑. 도둑. 탐관오리들의 개모가 곡식을 훔쳤다. 탐관오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탐관오리, 세도정치. 세도정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다 하고 있을 때, 그거는 정조의 아들 순조 때부터 세도정치가 시작됐고, 둘 다 다른 겁니다. 세도정치는 왕 대신 내가 다스리고, 탐관오리는 닭을 막 뺏어먹고, 이황. 이 황이 누구예요? 황은 소잖아. 오, 황소, 황. 아니었습니다. 이 황은 이퇴계. 그리고 이제 이퇴계는 무시하고 이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퇴계 이이. 아니요. 이율국이. 이율국 5,000원! 그 다음, 이황 1,000원. 그래서 이이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재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천재로 유명했고, 그는 신하였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이가 일을 내쫓고 나서 이제 나라는 조금 미쳐지게 됩니다. 심상병 오죽헌. 내 아들이 누구지?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유국이었습니다. 이유국 엄마. 오죽헌. 한석봉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사람들이 있죠. 한석봉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석봉한테 학교 떡을 보내면서 학교 대학으로 과거 시험으로 보냈습니다. 계속 공부하다가 3년 동안 공부해서 그만 공부해도 된대요 하고 들어왔는데,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떡을 불을 꺼봤는데, 어머니가 떡을 진짜 좋게 썰었고, 자기가 학교한테 보낸 떡을. 그런데 한석봉은 엉터리 같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편.